네, 안녕하세요. 어스입니다. Q&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인가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네, 아쉽게도 남자입니다. 오히려 좋은가? 잘 모르겠네요. 네. 다음. 채널을 만들게 된 계기. 저는 어릴 때 꿈이 인싸였어가지고, 네, 인기쟁이가 되고 싶어서 채널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장수풍뎅이 한 쌍을 키웠는데 이게 알까고 뭐 하다 보니까 수십만 마리로 불어난 거예요. 근데 밥을 줘야 되는데 젤리가 없어가지고 아이스크림, 엑설런트 아이스크림 그걸 줬는데 엄청 잘 먹는 거야 또. 자식들 배고팠구만 하면서 아, 오늘 내 아이스크림을 포기하고 배고픈 장수풍뎅이들을 구했다 하고 자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진짜 전부 다 사망. 엄청 울면서 무뎌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현재 전공은 뭔가요? 네, 전공은 생명과학과입니다. 유기화학, 생화학, 면역학, 발생학 등을 배웁니다. 다음, 가장 좋아하는 동물, 키위새입니다. 채널을 운영하면서 바뀐 점. 초기에 올렸던 영상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을 뽑자면 발음? 고등학교 때 배웠나? 국어 시간에 발음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예를 들면, 전류, 전류 이런 거. 그런데 저는 시험 볼 때도 이론적으로 외운 건 있는데 이해가 안 돼. 아니 전류라고 썼으면 전류라고 읽어야지 왜 전류라고 읽지? 하면서 세상에 반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덕분에 교정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채널 운영에 힘든 점. 제가 원래 영상 올리는 거에 얽매임이 없었는데 얽매임? 얽매임? 아무튼 사람들이 많이 보고 하니까 꼭 올려야겠다는 압박감이 들었을 때 힘들었고, 두 번째는 알바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하고 풋살 같은 취미 생활도 하고 유튜브도 놓치기 싫은데 이렇게 할 일들이 막 몰아쳐 오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때좀 힘들었습니다. 네. 질문 너무 많은데요? 다음, 쇼츠 영상 하나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5시간에서 길게는 8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본인이 귀엽다는 걸이 채널을 통해 처음 알게 된 것인지, 아니면 평소에도 귀염을 많이 받으시는지, 얼마나 귀여울 예정인가? 우리 주인장은 언제부터 이렇게 귀여웠나? 맷바지와 자신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귀엽게 생각하나요? 주인장 주변에서도 어쩌고저쩌고 얼마나 더덜볼때 귀엽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솔직히 귀엽다는 소리 듣는 거 이제 즐기고 있죠? 아니요. 목소리 더빙이 점점 귀여워진 부분이 언제부터인가요? 키위 여러분들에게 여러모로 노려지는데 귀엽다는 소리 들을 때 기분이 어떤지 궁금해요. 네, 기분이 이상합니다. 막좀 수치스럽달까? 근데 뭐 나쁜 말은 아니니까. 네, 기분 좋게. 좋진 않은데, 아, 좋지 않은 것도 아닌데 잘 모르겠네요. 네, 키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170cm입니다. 혹시 보쌈 해가도 되나요? 동물들 소개할 때 박자나 음가 같은 거 즉석에서 나오는 건가요? 엄청난 고민을 통해서 나오는데, 뭐랄까, 창작의 고통? 예술가의 고뇌?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헬로 어스라는 채널명을 갖게 된 이유가 있나요? 수업을 듣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대로 지었습니다. 유튜브 이외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끼 키우는 거 좋아하고, 풋살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잘못 보는데 무서운 거 보는 거 좋아합니다. 멋지고 낮은 목소리 한 번만 내주세요. 어쩔디? 키우는 동물이 있는지. 저희 집 막냉이 스트릿 출신 당당돌이 있습니다. 성격이 너무 좋아서 집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집도 못 지키고 참좀 그렇네요. 네, 자주 듣는 노래 추천해 주세요. 요즘 듣는 건 아닌데 추천할 만한 노래는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합니다. Just the two of us. Just the two of us. 주량 몇 병? 몇 병이 아니라 저는 잔으로 세야 됩니다. 한 두세 잔 먹으면 어지러워가지고. 짐승에 대해 성욕이 느껴지시나요? 네, 어지러지란 질문이네요. 여자친구 있으시나요? 네, 여자친구 있습니다. 대시는 남성분들에게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Q&A 질문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끝!